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천 비타민나무 농장 정옥순입니다. 오늘은 우리 화천 비타민나무 농장에서 1년 365일 어떤 농사를 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농산물이 다양하게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산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수확하는 농산물이 감자인데요. 감자는 두백이라는 감자와 그다음에 빨간 감자, 자홍이라는 감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한 5월 말에서 6월 초, 늦으면 한 7월 초 정도. 약간 이게 수확해서 수분이 말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확을 해서 10kg, 20kg 단위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는데 감자 이렇게 빨간 감자랑 하얀 감자를 이렇게 나눠서 심어서 보기 좋게 저희가 이제 판매할 때는 섞어서 보내드리기도 해요. 맛좀 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는 거는 이제 애호박입니다. 8호에서 가장 많이 팔리기도 하고 많이 재배하기도 하고. 화천 비타민 나무 농장은 이제 엄마랑 아빠랑 저랑 그다음에 오빠랑 이렇게 농사를 하는데요. 애호박은 이제 오빠, 셋째 오빠가 농사를 하고 저는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8호가 보여요. 그리고 그 애호박은 20개들이 한 상자로 가락동 시장에도 나가고 농산물 시장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고 반질반질한 거를 바로 수확해서 그 당일날 택배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호박이 달다라는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농산물을 하는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콜라비, 여주, 때로는 양배추, 그리고 고수, 그다음 쪽파 이렇게 농사를 하는데 아마 보시면 농장은 언제 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농부의 365일은 항상 농사를 하고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는요, 지금 저희가 한 300평 정도 시설 하우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고추도 하고 풋고추도 하는데 보통 대부분 이제 홍고추로 출하를 합니다. 그래서 홍고추는 시장으로도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건조해서 고춧가루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고추에서 건고추를 만들 때는 이제 한 번씩 세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척을 하고 저희는 자연 건조하는 게 아니라 건조기에서 저온으로 천천히 한 3, 4일 정도 자연에서 마르는 것처럼 온도를 한 30도에서 40도 정도로 말리다가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 지나면 한 45도에서 55도 사이에 말려서 건고추로 만듭니다. 그리고 짜잔! 네, 화천 찰옥수수. 화천에서 비타민나무 농장에서 하는 찰옥수수는요, 재배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주문을 받고 바로 내일 나가요. 그러니까 수확하기 전에 저희가 예약을 받기 때문에 아마 드실 수 있는 분들은 항상 저희한테 찰옥수수를 드셨던 분들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제 화천 찰옥수수는 7월부터 8월까지 1차 이제 수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 추석에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재배합니다. 그래서 1년에 옥수수를 두번 재배해요. 사실 이제 어떤 지역마다 이렇게 드시는 방법이 다른데 보통 뭐 소금을 넣고 찌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옥수수만 쪄도 아주 맛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옥수수를 수확하면 바로 다음날 도착해요. 24시간 이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화천 찰옥수수 뭐가 다를까요? 토양이 다르고 재배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농장에서 나오는 옥수수, 찰옥수수는 이게 사람과 땅으로 간다 하거든요, 옥수수는. 그리고 이제 언제 수확해서 받아보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잖아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수확 후 오래 놨다가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농장에서 수확해서 바로 보내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천 찰옥수수는 어머니 아버지 60년 이상의 경험과 연륜으로 재배한 찰옥수수를 제가 판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의 주 농사를 하고 있는 비타민 나무인데요. 비타민 나무는 보통 한 7월, 5월부터 7, 8, 9, 10월 달까지 저희가 수확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 잎 과 열매와 줄기를 수확을 하는데 보통 잎은 5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 한 8도 정도, 50도 미만의 저온 열풍 건조로 건조를 한 후에 바로 이제 한 150g에서 200g 정도로 소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장품 원료로 나가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분말을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했는데요. 요거는 화천 비타민 나무 잎은 연중 좀 잘 팔리기도 하고 손이 많이 가기도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농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말려야 비타민 나무 잎은 해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건조했을 때는 저온 창고나 아니면 그늘에 보관을 하셔야지 예쁜 비타민 나무 잎의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나무 열매를 수확하는데요. 해마다 이제 비타민 나무 열매를 수확할 때면 아주 힘이 들어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를 지금 이제 가을쯤이라 이 묘목을 심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 나무를 심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마다 4월달이면 그 식목일쯤에 나무를 심잖아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나무시장이 열립니다. 그때 비타민 나무 2년생 암수를 보통 2,500원, 각각 2,500원에 판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비타민 나무를 뭐 여기저기 이렇게 뭐 어렵게 뭐 몇만 원씩, 몇천 원씩 주고 사지 마시고 나무 시장을 이용해서 비타민 나무를 구입을 하시면 저렴하게 구입도 하실 수 있고요. 집에서 기르다 보면 번식도 잘 되니까 한번 집에서 많이 하지 마시고 몇 그루씩 재배해서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나무 열매는 저희가 한 7월 중순이나 말부터 8월까지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비타민 나무 열매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큰 거를 찾으시는데요. 비타민 나무 열매가 갸름한 것보다는 동글동글한 게 영양 성분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이 비타민 나무를 2006년부터 꽤 오랜 시간 재배를 했는데 비타민 나무에 대한 썰이 너무 많고요. 비타민 나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너무 막 이렇게 정보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비타민 나무 정보를 찾으려면 네이버에서 비타민 나무라고 검색하시고 거기에 보시면 학술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논문이나 이렇게 다양한 전문 서적들이나 전문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제가 들고 있는 비타민 나무 열매 중에 동글동글한 거고요. 밑에는 약간 갸름하고 커요. 이게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타민 나무 열매 심초홍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약성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콜라겐을 많이 드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농장에서 금화규, 황초규라는 식물을 재배하는데요. 이거는 식물성 콜라겐이 굉장히 많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꽃은 아직 식품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꽃은 화장품 원료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강원도 밭마늘,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이제 농사를 해서 수확을 하고 있는 밭마늘인데요. 이 밭마늘은 홍산 마늘이라고도 하고 이제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강원도 마늘이잖아요. 그래서 밭마늘은 먹었을 때 아주 매운맛이 아니라 달큰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이제 엄마 아빠랑 저랑 오빠 그다음에 언니들 해서 이 수확할 때는 밭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밭마늘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마늘은 수확 후 보관이 되게 중요한데요. 마늘을 수확을 해서 보통 그냥 이렇게 잘라서 양파망에 넣어가지고 그냥 마른 상태로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속이 비거나 너무 말라서 먹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늘을 보관할 때는 마늘을 수확한 후에 통풍이 잘 되는, 햇빛이 너무 세지 않은 곳에, 서늘한 곳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이렇게 이제 매달아 놨다가 저희가 엮어요. 그래서 엮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마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택배로 보내기 때문에 늦은 여름에 구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가을 김장철에 쓰셔도 망가지지 않는 그런 마늘입니다. 화천에서 나오는 농산물 중에는 아스파라거스, 뭐 사과, 양배추, 양상추,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다양한 뭐 산마늘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농장에 오시면 6월 달부터 7월, 8월 달까지는 저희 인근에 있는 농장과 같이 이제 블루베리 수확 체험도 합니다. 저희 화천 농부들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들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네, 먹거리들이 있어요. 맛있는 먹거리.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황축규라고 하는 금화규인데요. 금화규 꽃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 잎을 따서 말려서 저희가 이제 화장품 원료로 쓰고, 그다음에 잎은 차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잎을 저희는 이제 가끔씩 집에서 가루를 내서 먹어보면 약간 이제 뮤신 성분 같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식물성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로 드시면 요즘은 이제 콜라겐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팔리는데 금화귀에도 콜라겐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가을에는 추수를 하는데 지금 뒤에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저희 집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앞에 논,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다랭이 논이 있는데 논이 한 2천여 평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삼광이로 쌀을 아주 맛있게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임배추는 11월, 10월 달부터 저희가 주문을 받아서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 초록농장에 농업회사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절임배추를 예약을 받고, 그 다음 11월부터는 예약 받은 거를 작업해서 보내는 일만 합니다. 올해도 이제 절임배추가 끝났는데요. 절임배추를 김장할 때쯤에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주문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3만 주씩 절임배추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미리 10월 달에 예약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는 11월 달에 주문 받은 거를 네, 작업해서 보내드리고만 있습니다. 네, 1년 농사가 되게 금방 끝나죠. 근데 사실 1년 365일 하천 비타민나무 농장은 사실 쉴 여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네, 잘 놀고 그 다음에 농사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 갔고요. 2023년 1월 7일부터 1월 29일까지 산천어 축제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화천에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